오늘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운데요.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를 보이며 매우 춥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진주 영하 9도, 의령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졌고요. 낮에는 창원 8도, 진주 9도, 의령 1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6개 시군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경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라서 작은 불씨도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항상 불씨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예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걱정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10도, 밀양 영하 9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양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산청 영하 7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 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